어떻게든 내가 아빠의 미래를 바꿔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1995년으로 온 이유야. 너 덕분에 나 태경이한테 완전 찌질한 놈으로 오해받았거든. 이제 만족해? 그럼 뭐하냐? 최세경이 유학 가고 없는데. 과연 내가 떠나서 진심으로 슬픈 사람이 있긴 있을까? 지금 천하의 강현율이 어떤 놈이랑 배틀 붙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고. 어떻게든 빨리 엄마를 찾아서 두 사람을 미리 만나게 해줘야 돼. 방금 뭐라 그랬냐? 누가 어디를 가?